장르만 로맨스 오나나 선배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장르만 로맨스의 오나라 씨는 완벽주의 워킹맘 미애 역을 맡아 로맨스는 물론 현실감 넘치는 생활 연기로 캐릭터의 매력을 배가시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나라 씨 전혀 예상을 못한 표정인데요. 옆에서 조은지 감독이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 받을 만큼 잘해주셨어요, 오나라 씨. 저도 영화 재밌게 봤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선생님 난리 났네요. 네. 네, 오나라 씨 지금 벌써 감격에 겨워있는데요.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마이크로 조금 가까이 가셔도 돼요. 네, 저는 정말 예상 못하고 왔거든요. 청룡에 처음 초대받았는데 수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네. 제가 장르만 로맨스를 찍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이거 맞아? 콧물이 나오네요. 이거 맞아요? 였어요. 우리 조은지 감독님께서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주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워낙에 성격이 오지랖이 좀 넓고 뭐 하나 시키면 진짜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성격이라서 저한테 뭐 하지 마라라는 주문은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감독님 삭발 토혼까지 하시고 막 절실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믿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끝날 때까지 물음표가 남아있더라고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찝찝함을 남겨놓고 다른 작품을 계속 하다가 2년 뒤에 결과를 보게 됐는데 결과를 봤더니 우리 감독님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워내고 내려놨던 그 공간 속에 좋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었고 그리고 그 벌어져 있던 틈새에 이 청룡이라는 이 묵직한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정말 틈새를 완벽하게 메꿔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청룡이라는 역사에 제 이름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소속사, 우리 동생들, 우리 추홍규 대표님, 사랑하는 우리 송유진 실장, 이상원 실장, 그리고 우리 김창열, 정지윤 팀장, 그리고 해계또 동금 씨까지 너희들과 함께 이 상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아티스트, 매니저와 아티스트가 함께 보람 있는 순간인 것 같아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우리 언니가 누나가 최고라고 말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리고 이 청룡 영화제에 또 후보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상까지 주신 누군지 모르는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심사위원단이 계십니다. 네. 네, 얼굴은 몰라서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그 비워내는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로 채워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염정 언니 보이네요. 언니 사랑해요. 저한테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재산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를 일찍이 알려준 우리 김도훈 씨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월드컵 시기에 다음 주에 압구정이라는 영화를 개봉합니다. 마동석 선배님, 정경호 배우, 임진승 감독님 함께했던 압구정 영화인데요. 잘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신 오나라 씨의 아주 유쾌한 멘트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